네, 안녕하세요. 발포드 마케팅 데이터 디비전의 김영입니다. 혹시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네, 빛이 밝아져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오늘은 그 대출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승인되고 대출이 어떻게 나가고 그리고 토스뱅크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은행에서 이제 보통 불리는 신용 모형과 전략이라는 업무들이 아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이제 CSS 업무라고 불리는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아마 다들 뭐 KCB나 나이스에서 그 신용 점수를 한번 받아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보통 은행들은 다 이렇게 은행들마다 자신들만의 신용 평점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신용 모형 점수에 산출된 것에 근거하여 대출을 내주거나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크게 AS 시스템과 PSS 시스템으로 나뉘는데요. ASS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객이 앱에서 대출 요청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승인과 거절의 결정을 하고 그 응답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빨라야 돼서 API 형태를 구현을 하게 되고 BSS 시스템의 경우에는 기보유 대출자에 한해서 이제 뭐 다시 한 번 더 신용 모형 점수를 산출해서 은행의 조기 경금을 올리거나 은행의 대손 충당금이라 불리는 회계 영역을 처리하는 곳에 쓰이기 때문에 기보유 대출자 이제 뭐 몇백만 명을 한 번에 다시 한 번 더 신용 평점을 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치 시스템의 형태로 보통 구현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신용 점수만 산출하면은 대출을 내줄 수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이제 한도 금리까지도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신용 전략 솔루션이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제 은행에서 수익성과 신용 리스크에 기반해서 어디까지 대출을 내줄 것이냐? 얼마를 내줄 것인가, 금리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를 프라이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DSR이나 DTI와 같은 규제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규제에 맞춰서 저희도 대출의 물량을 조절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스뱅크는 왜 자체적으로 이거를 구축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시중에 이거에 관련된 솔루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토스뱅크는 자체 구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설명해 봐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는 워낙 머신러닝이 핫해요. 근데 그 머신러닝의 생태계를 보면은 사실 대부분 파이썬의 생태계 위에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중에 만들어진 이 신용 모형 솔루션들이 파이썬 모델들과 호환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델을 만드는 솔루션을 다시 한 번 더 구입해야 된다라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중에 있는 솔루션들은 복잡한 전략의 구현이 어렵다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타이밍 신용대출 시스템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타이밍에서는 보통 신용대출을 받으러 들어가면 뭐 직장인 대출 받을래, 개인 신용대출 받을래 하고 쭉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의 상품들이 리스트 형태로 펼쳐져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심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심사 결과만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토스뱅크에서 신용대출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화면에 들어오시면 개인 신용대출 화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누르게 되면 토스뱅크에서 내줄 수 있는 모든 개인 신용대출의 심사를 한 번에 타게 되고 그 모든 심사 결과가 고객에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라이드 바 옮기시다 보면 한도가 어느 시점 늘어나면 금리가 바뀌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본인이 대출받는 상품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이런 UI UX가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지만 이걸 심사 전략 시스템을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솔루션에서는 이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루션을 구입하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소스를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내부에 있는 피처 스토어에 연동을 한다든지 혹은 추가적인 로깅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뭐 내부에 있는 타 시스템과의 연동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것이 이제 저희 토스뱅크만의 신용 전략 모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신용 전략 시스템은 시린, 신용 모형 시스템은 엠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신용 전략 시스템을 어떻게 일관했는지에 대해서 신용 전략팀의 ML 엔지니어신 유현규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ENCR 발표를 맡게 된 신용 전략팀 유현균입니다. 네, 시린은 이 대출 심사 전략을 파이썬 코드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략 로직들은 간단한 파이썬 함수로 구현이 되고요.
로직 간의 실행 순서는 에어플로우의 대금법을 차용해서 심사 로직을 쉽게 정의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심사 전략들은 API 형태로 제공이 되어 온라인 AS 심사 시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BS 심사를 위한 배치 처리에도 동일한 소스 코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심사 전략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그 시린의 이해하기 쉬운 프로젝트 구제 덕분에 전략을 시린으로 구현한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간단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심사 솔루션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시린으로 옮기는 과정이 어려웠고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치 시스템에 이거는 간단했는데요. 시린에서 처리한 배치 결과와 기존 시스템에서 처리한 결과가 동일한지 그냥 테이블끼리 1대1로 매칭해서 틀린 점이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되었습니다. 네, 문제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심사 시스템이었는데요. 최초에는 계정계에서 직접 기존의 신용 전략 솔루션을 호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원활한 일관을 위해서 일단 계정계와 기존 신용 전략 솔루션 사이에 자체 개발한 게이트웨이 서버를 두어 통신하도록 했는데요. 이 서버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계정계에서 신용 전략 솔루션을 호출할 때 MCI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요거를 일반적인 웹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로 다 변환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솔루션으로 보낸 트래픽을 그대로 복사해서 시리나드로 리퀘스트를 보내주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대출 서비스에서는 기존 솔루션의 것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리나의 응답 포맷은 기존 솔루션의 것과 동일하도록 구현했기 때문에 시리나의 응답과 기존 솔루션의 응답이 동일한지 쉽게 전수 검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솔루션에서 서비스되던 대출 전략 중 한 개를 들고 와서 시린에다가 구현을 하고 2, 3주 정도를 검증한 다음에 단 하나의 심사 결과도 다른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다른 점이 없다면 기존 심사 솔루션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전략 중에 하나를 완전히 시린으로 옮겨서 서비스하고 또 다음 뭐 개인 이전략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도 동일하게 검증 후 오류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면 또 시린으로 이관하고 뭐 사업자 전략, 기업 전략 이렇게 모두 시린으로 이관을 한 다음에 신용 전략 솔루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거를 안전하게 퇴역시키고 시린만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용 전략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얻게 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포 방법, 그러니까 배포 전략에 관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포 전략에는 롤링 블루그린 카나리가 있습니다. 롤링 배포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떠 있을 텐데 하나씩 신버전으로 올려가면서 배포를 하는 방식입니다. 블루그린 같은 경우에는 구버전의 인스턴스 수만큼 신버전 인스턴스를 띄워놓고 트래픽을 한 번에 신버전 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신버전 인스턴스들이 뜬 다음에 원업을 할 기회가 좀 없어져서 트래픽이 몰리는 순간에 배포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100% 트래픽을 신버전으로 틀게 되면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체 장애로 번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 커뮤니티에서는 이 카나리 배포 전략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버전의 인스턴스를 구버전의 인스턴스만큼 띄워놓는 건 동일한데요. 트래픽을 한 번에 100% 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버전 인스턴스들이 웜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고요. 또 신버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체 장애로 번지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구버전으로 트래픽을 롤백하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심사 전략 시스템에서는 요 카나리 배포 전략도 좀 부적절했습니다. 이 심사 시스템이 신버전으로 배포가 된다는 거는 새로운 심사 전략이 포함된 코드가 배포가 나가게 되는 건데 이 동일한 시간대에 두 가지 버전의 서버가 돌게 되면은 동일한 신용도를 가진 서로 상이한 고객이 심사를 받으러 들어왔을 때 어떤 고객은 대출을 승인받고 어떤 고객은 승인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심사가 본심사, 신청심사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본심사는 구버전 서버에서 심사를 받고 신청심사에는 이제 또 신버전 서버가 사용이 된다면 두 심사 결과가
뭐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카나리를 사용하는 거는 좀 부적절했습니다. 물론 이제 스티키 세션을 이용해서 카나리 배포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문제는 좀 피해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언급한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섀도우 배포 전략을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 자체는 이관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보여드렸던 것과 좀 유사한 화면인데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릴 때 계정계에서 시링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심사 시스템을 호출하도록 구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링 게이트웨이라는 걸 활용해서 섀도우 배포 전략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시린 버전 1.1이 있고 1.2가 있는데 1.1이 이제 라이브 서비스에 사용되는 구버전의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1.2가 신버전의 서버, 그러니까 섀도우 배포가 나가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린 게이트웨이 쪽에서 라이브 심사 요청을 보낼 때 섀도우 쪽으로도 똑같이 복사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별도로 저장을 해놨다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가 새로 배포한 심사 전략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오류가 없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면은 그때 트래픽을 섀도우 쪽으로 틀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섀도우 디플레이먼트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오류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코드를 내보내기 전에 단위 테스트도 수행하고 통합 테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류는 섀도우 디플로이를 진행하기 전에 다 검출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다 보면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엣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좀 자주 들어오지 않는 심사 케이스에 대해서 신규 입력 값이 누락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에서는 잡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섀도우 디플로이를 통한 검증을 진행하면서 오류가 검출이 됐고 라이브 서비스 장애 없이 빠르게 수정해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배치 프로그램의 검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최초 시린을 설계할 때는 뭐 사실 배치 코드의 수정이 필요하면 브랜치를 땡세 작업하고 그걸 메인 브랜치로 머지 시킨 다음에 그거를 배치 워커들이 가져가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GitHub의 리뷰 기능을 이용해서 제3자 검증까지는 할 수 있지만 서비스 책임자 검증이나 배포 담당자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토스뱅크는 이제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감독 규정 제29조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3번 보시면은 뭐 프로그램 변경할 때는 제3자 검증 받아야 되고 6번 보시면은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 충분히 하고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뭐 서비스 책임자 검증이나 배포 담당자 검증이 저 6번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치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그 배치 로직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CI/CD 툴인 GoCD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GoCD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미 구축해 놓은 오딧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태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딧 프로세스를 통과해야만 저희가 새로 수정한 배치 로직이 직렬화되어서 DB로 들어가게 되고 배치 워커는 모든 배포 승인을 거친 코드만 안전하게 승인을 거친 코드만 DB에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배치 처리에 위한 분사 컴퓨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링 같은 경우에 전부 파이썬 언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썬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엔진을 선택하는 게 중요했는데 일단은 배치 시스템에서 왜 분산 컴퓨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유저가 많아지고 로직의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냥 분산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실행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또 오버행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치 처리를 할 때는 분산 컴퓨팅 엔진이 있으면 좋은데요. 사실 뭐 거의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파이썬 진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산 컴퓨팅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는 AnyScale Ray와 아파치 스파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장표가 두 개를 비교한 장표인데요.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저희는 스파크 대신 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레이 같은 경우에 그 배치 처리 시 필요한 의존성을 런타임 환경에서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스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얀 클러스터 워커 노드에 그 파이썬 패키지 필요한 걸 다 깔아주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잡을 제출할 때 그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레이 같은 경우에는 배치 처리를 위한 클라이언트가 생성되는 시점에 레이 워커들의 필요한 패키지들만 정의를 해주면은 그게 자동으로 워커들의 그 설치가 되는
좀 그런 기능이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었고요. 또 컴퓨팅 인텐시브한 작업에는 스파크보다는 레이가 좀 더 성능이 좋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코드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레이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부분인데 저 런타임 인브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그냥 제가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 또는 뭐 제가 만든 모듈 같은 거를 적게 입력만 해주면은 자동으로 워커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또 저희는 레이를 이 심사 시스템의 배치 처리뿐만이 아니라 모형 적합이라던가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성된 코드를 에어플로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주피터 노트북 오퍼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스뱅크의 신형 모형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유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신용 모형의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나 당국의 상황이 예상치 못한 요구 사항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시의성이 적절한 모델들을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제 뒤에서 설명한 이제 ML 시스템에 보통 뭐 저희가 ML 파이프라인에서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 뭐 컨티뉴어스 러닝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모델을 빠르게 학습하고 모델을 빠르게 배포하고 그 배포된 모델을 빠르게 모니터링하는 이 세 가지의 초점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모델의 개발 플로우는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피터 허브에서 이제 모델러분들이 보통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의 적정성을 이제 위험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곳에 리포팅하는 때 모델을 만들게 돼서 이 모델이 적절합니다라는 이제 허가가 나게 되면은 해당 모델들은 ML 플로우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 ML 엔지니어들이 이 모델을 다운받는 코드들을 API 서버에 구현하고 그다음 이제 프리프로세싱이나 포스트 프로세싱의 로직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거나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에 필요한 로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부터 좀 나눠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영역이 좀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용 모형의 경우는 사실 불량이라는 라벨링을 잘 걸러내는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의 문제로 대부분이 귀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 바이너리 클래스피케이션의 방법론을 정형화하면 뭐 이제 데이터의 EDL을 위해서 통계 데이터를 구하고 빈인하고 그다음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피처 셀렉션을 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는 탐색을 하고 그다음 리포트를 위해서 필요한 로직들을 자동으로 구현해내면 대부분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투스뱅크만의 AutoML 시스템의 ML박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사실 시중에 그 AutoML 오픈소스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왜 그럼에도 투스뱅크는 자체 개발을 하였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시중에 있는 오픈소스들은 뭐 딥러닝의 기능도 굉장히 많고 뭐 이미지나 NLP의 처리 기능들도 사실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코드가 굉장히 복잡했고 근데 이제 저희의 입장에선 그런 기능들은 다 불필요한 기능들이다 보니 그런 기능들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가 유지보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좀 더 친화적이고 또 이제 그런 신용 모형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설명 가능한 모형을 넣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스뱅크에서 자체적으로 특허까지 내면서 개발했던 SLEI 모델들을 지원할 수 있는 AutoML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서빙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AutoML ML박스도 없고 저희가 그 엠링이라는 시스템도 없었을 때는 모델러분들이 개발을 하면 ML플로우에 배포를 하고 그 ML플로우에서 이제 모델을 가져다 쌓였어요. 근데 그때 보통 전처리 후처리 로직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거나 뭔가 뭐 모델러부터 받아가지고 이 코드를 구현해야 됐는데요. 자체적으로 AutoML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아예 모델 자체를 전처리와 후처리까지 전부 패키징이 되도록 네, 구현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ML 엔지니어분들이 실수할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시스템 장애가 차라리 나면 괜찮은데 가장 이제 문제가 큰 경우는 시스템 장애는 발생하지 않는데 값이 잘못 산출되고 있는 경우겠죠. 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배포 과정을 ML박스와 인터페이스를 맞춘 저희만의 이제 인퍼런스 시스템인 엠린을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관심사의 분리가 가능해졌는데요. 모델러분들은 ML박스를 이용해서 주피터 헙에서 개발을 하고, 네,
ML 엔지니어 분들은 엠린에서 코드 몇 줄만 추가하면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시스템이 구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빠르게 배포한 모델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인데요. 사실 신형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모델마다 다르게 모니터링해야 되는 지표들이 좀 상이했지만 이 세 가지 지표만은 공통적으로 무조건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구현해서 자동화를 했는지 설명드리자면 모형들이 배포가 되면 그 모형에 사용됐던 피처와 스쿼드들을 리스트의 상태를 카프카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카프카에 전송된 데이터를 하둡에 적재하게 되고 네, 에어플로우에서 배치가 돌고 그 배치가 된 마트 테이블을 테이블로에서 받아보도록 구현을 하였어요. 그래서 모델이 추가되면 리스트에 자동으로 어펜드가 되고 하둡에 자동으로 적재되고 에어플로우 배치까지도 자동으로 돌도록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 테이블로에 몇 줄만 추가하면은 모형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구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토스뱅크의 신형 모형 시스템이 모델링에 대한 빠른 자동화 그리고 모델 배포에 대한 자동화, 모델 모니터링에 대한 자동화까지 이룰 수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저희 신형 모형 전략 시스템을 잠깐 방향성을 설명드리면 일단 신형 모형이라는 거는 설명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모델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이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빠른 모형 개발을 위해 외부에 있는 12사 데이터들, KCB나 나이스의 데이터들을 많이 썼다면 이제 토스뱅크도 업력이 어느 정도 오래됐고 당일 데이터도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좀 더 비즈니스 임팩트를 넣을 수 있는 당일 데이터를 활용한 피처 스토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관심 있으신 많은 ML 엔지니어나 모델러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사실 마지막으로 토스뱅크에 사실 두 팀이 되게 존재하는데요. 은행에서 이제 오신 분들인데 저희 이제 IT 개발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항상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만큼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